견고하게 쌓고 있는데 주실리도 또 한번 뚫어낼 수 있을지요. 자, 쳐내고 슛골.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좀 의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기를 끝까지 봐야 될 샤키를 샤민 이몬 선수가 공격 성공했고요. 뉴질랜드 빠르게 돌파해야죠. 네, 그렇죠. 앞까지 와서 계속 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전북사는 벌리고 있고요. 나아가서 네. 슈팅 들어갑니다. 밀어지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이렇게 많은 실책이 있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야죠. 이런 부분의 찬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8-12. 자, 이번엔 패스가 네. 좀 어이없게 흘러갔는데요. 앞쪽에 랑 선수가 비었습니다. 빈 공간 활용 득점. 네. 뉴질랜드 공격 패스 잠깐 맞지 네. 않았지만 끝까지 들어가야죠. 나아가서 네. 들어갑니다. 연락 점까지 점수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기습적일 텐데. 그렇죠. 후반 초반에 중국의 행보를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죠. 자, 코크란 오른쪽 선택. 하지만 수비수가 앞쪽을 맞고 있습니다. 네. 먼 거리 슛. 랑이 오른쪽 랑입니다. 한번 던지죠. 멍거리 네. 슛 득점. 이번에도 오늘 슈팅하는 각을 내주지 않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뉴질랜드의 역습 기회입니다. 랑하스터 슛 네. 들어갑니다. 자, 지금 마무리할 기회 보고 있고요. 오른쪽 사이드를 봤습니다. 던져야 될 것 네. 같아요. 랑의 슈팅 네.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조금은 몸이 무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패스 이후에 동작이 늦기 때문에 네. 가운데 쪽 뒤로 연결. 코크란이 오른쪽 랑을 받습니다. 먼 거리 슛 들어갔어요. 랑의 슛에 득점. 랑 아스톤 안쪽을 받고요. 그대로 네, 슈팅 좋았죠. 들어갑니다. 네. 자, 랑 아스톤 선수가 7m 드로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슈팅 이번에는 성공시키는 랑 아스톤이 준비를 합니다. 랑 아스톤과 까리꾸르의 대결. 갤러거 선수가 7m 드로우를 얻어냈습니다. 랑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랑이 슛! 자, 골대 맞고 나온 걸 다시 잡아서 득점.